윤석열 정권이 지금 취임한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수도 없이 사람들을 깜짝 놀래는 그런 인사라든지 사람들 공사 일추고 이러는 거 비리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는 건데 그 작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 바퀴벌레 하나 보면 2천 개는 있다 뭐 1만 개는 있다 이러잖아. 하나 튀어나올 때그 뒤에 숨은 게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왜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런 게막 쏟아져 나오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20명의 검사를 자기 측근을 요직에다 다 집어넣어 놨는데, 검찰 왕국이라고 검찰 독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가? 이게 한달 안에 다 일어난 일인데,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속전속결 하려고 하나 보다. 오래 가지 못할 정권이니까 속전속결해서 뽑아낼 거다 뽑아내고 요직에 앉히는 검사들이 뒤처리 다 하고 끝낼 수 있고 자기는 도망갈 것까지 다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돌아가는 추세가 급하게 움직이고 수상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다. 그렇고 검사 20명, 윤석열 측근 20명이 2,000명 검사 속에서 나왔다면 1%야? 상위 1%냐, 그들이. 그들이 과연 검사의 상위 1%냐? 아니다. 쓰레기 1%다. 그래서 진짜 나머지 검사들이 이제 청소를 할수 있게끔 다 드러난 그런 검사들, 이제 자기네들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이제부터 활동 개시하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지금부터 시작 안 하면 도망가. 도망가서 다 뒤처리하게 생길 거야. 그러지 말고 일 벌리기 전에 일 조금 벌려놨을 때 포획을 해야 된다.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왜 저들 20명 때문에 이런 더러운 오명을 쓰고 검사의 그 위험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리고 앞으로는 월급도 깎이게 생기고 뭐 모든 것에 이런 불이익이 자기네들한테 돌아가는 그 원인이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개시해라. 왜그 밑에서 안 뽑혔잖아, 이제는. 자기네들 더 이상 안 뽑힐 거거든? 그러면 알아봤잖아. 거기 줄 댔다가 못 들어간 사람이나 아예 그쪽은 멀리 하고 있었던 사람이나 이제 상황 판단이 바로 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검사들부터 내부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언론. 언론도 언론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나라 언론인이 진짜 한 수천 명, 수만 명될 거야. 수만 명 되는 것, 거기에 한 백여 명이 저렇게 기레기 노릇을 한 거잖아? 그것도 1%도 안 되는 그런 쓰레기들한테 왜 언론이 당하느냐? 똑같은 이치지. 그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면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러고 행동을 한 것의 결과거든. 그러면 그들은 다 사람들이 알아봤어.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기자가 무슨 말 했고가 요새 그대로 뭐 박제도 한다며 그리고 또 예술가들도 얼굴을 프린트하고 모든 걸다 기레기 10계명까지 나오고 재밌더라고. 그거는 이미 자기네들이 들통이 다난 거잖아. 그러면 진짜 언론인 나머지 99%가 이제 청소할 때가 된 거야. 자정작용을 일으킬 때가 된 거라고. 니네들이 니네들끼리 다 그렇게 색깔을 다 보이면서 이제 다 모여서 이게 드러나 보이는구나. 그래서
갑자기 영양가 취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온 그런 가라지들을 쏙쏙 뽑아 버릴 때가 된 거지. 그렇게 언론도 청산하고 검찰청도 청소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의 시기가, 이렇게 시대가 온 거다. 그러면 윤석열은 그거를 알아. 왜냐하면 너무 드러내놓고 했으니까 자기가 더 이상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알 거야. 김건희도 그건 모르겠어? 그러면 속전속결로 빨리 돈 되는 일을 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덮을 인력들, 지금 다 요지에다 놓은 사람들, 그런 검사들 이용해가지고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갈 거다. 내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준 거야. 그럴 거다. 그러면 어떻게 수사에 들어가느냐, 경찰들도. 이제 경찰들이 나서야지. 그 20명의 윤석열이 자리에다가 꽂아놓은 그 검찰 출신들의 그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들어있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냐. 그 분야에서 비리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기 비리부터 감추려고 들어갔어. 자기 비리부터 다 세탁해놓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 윤석열이 해먹을 어떤 그런 꺼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자리부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압수수색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정말 제대로 된 용감한 경찰들은 그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비밀리에 해도 되지만 저들이 속전속결 하는 것만큼 대놓고 같이 해도 이쪽에서 수적으로나 정의로서나 절대로 밀리지 않을 테니까 해도 된다.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검찰청과 언론들과 경찰이 여태까지 그렇게 욕을 먹은 그 억울함을 이제 씻을 때가 됐어. 그 삼박자가 맞아서 같이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억울하게 쓴 오명을 벗을 기회가 된 거니까, 이제 행동하라. 그렇게 난 말해주고 싶어.